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시장을 짓눌렀던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안과 관련된 정책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2월 초까지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4주 만에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은 기술주와 반도체주 위주로 상승 탄력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다소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요.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이내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07%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960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5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 기조를 보였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차익시장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루 만에 다시 4,000억 원 이상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합권 등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딱 보합권쯤에서 95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세에 나타나면서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대형주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20만 원 선 회복을 했고요. 2차전지 배터리 셀 3사의 동반 상승과 함께 소재주 일부 종목들 그리고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73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앞서 16조 원 내외로 예상이 됐었는데 15조 8천억 원으로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현재 0.3% 정도 소폭의 상승세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오늘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시총 상위주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 시점이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팀이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 나오고 있고요. 또 환율이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달러 지수가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도 지금 이제 워낙 약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어제 워낙에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디폴트 우려가 더 사그라들면서 미국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시장 이제 상해 지수 이제 중국 시장이 국경일 휴일 때문에 이제 쉬고 있다가 네. 현재 이제 개장을 했는데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시간 이제 상해 종합도 0.59% 한 0.6%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 2%가 넘게 올라오고 네. 있는데 우리 시장만 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판단할 때 뭐 미국 이제 뭐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을 얘기도 하고 또 이제 테이퍼링 우려 얘기하고 있고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다른 나라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약하다는 측면, 투자 매력이 없다는 측면들은 우리들이 좀 인지를 하고 인정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돼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 비교해놓은 이제 비교 차트인데 위에 이제 노란색 계열 이제 나스닥하고 다운데 노란색 이제 주황색 계열이 나스닥 다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중간에 이제 그 녹색 계열이 이제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 두 개가 코스피 코스닥이겠죠. 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 빠질 때마다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채권 금리 얘기들 테이퍼링 이야기들 이런 것들 사실은 글로벌한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헝다 부채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전력난 전력 부족 때문에 이제 경제 세계 경기 자체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 자체도 사실 글로벌한 리스크인데 6개월 동안 차트를 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들보다 급하게 빠졌다는 것들은 눈에 이제 환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조금 매력이 좀 부족한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지금 지수가 그나마 어제 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한 2953 위로 올라왔지 지금 이제 겨우 소위 말해서 작년 12월 저점을 이제 겨우 지지해주는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주식 투자로 조금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을 짓누르는 거는 글로벌한 경기 시장에 대한 시장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인다기보다 오히려 규제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 대출 한도 규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들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개인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정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감 나오는 거 보니까 원래 걷어들어야 될 예산보다 이제 잘못 이제 추경 들어온 예산이 20몇 조가 더 들어왔다고 제가 지금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정부 단에서도 사실 세금 걷는 걸 따지면은 이제 최근 거둔 양 자체를 보면은 마이너스권은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가장 힘든 경제 주체가 누구냐 하면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부동산에서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붙어 있는 거 건물 하나 싹 빼어진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실물 경기 자체는 제일 안 좋은 게 어떤 가게인데 가게 부채를 지금 쪼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식 시장이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지금 부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큰손 역할을 했던 게 개인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3월 달 급락 때부터 개인들이 계속 주도를 했던 시장인데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들은 훨씬 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따진다면은 지금 굳이 개인들이 개인들 물량을 일찍 받아줄 필요가 없고 누르면서 최대한 저가에 받아 올리기 시작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가도 털려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 주체에서는 급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 자체에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빠질 때 자꾸 글로벌 리스크 가져오면은 우리 시장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대로 조금 특히 최근에 카카오 규제 얘기도 물론 이제 카카오가 너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측면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제가 이제 국감을 보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온 거 봤는데 김문수 소장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카카오가 대기업인데 꼬집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수수료율이 과대하다 그러면 과다한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꼭 배달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꽃을 파는 게 아니고 이제 플랫폼업을 하면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제 주변도 여러분들 쓰시면 아시겠지만
카톡을 쓰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문자로 대화했을 때 나가는 그 20원, 30원 문자값도 많이 아꼈거든요. 통신비도 아끼는 측면들, 또 스마트폰 보급이 빨라지는 측면들, 거기다가 홍보하기 힘든 업체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 플러스 요인들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부끄러운 문제라고 접근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규제가 좀 이제 너무 골목한 걸 침해한다면은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규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이 된다는 말씀. 우리 시장의 문제는 우리 시장이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렇다고 우리 시장이 손을 뺄 정도의 시장은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까 상대 업종 지수를 보여드렸지만은 세계 경기 시장, 세계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 얘기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무거운 종목들보다 좀 가볍지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담아가신다면 그리고 마음이 좀 급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해서 내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 소요 규모의 종목들로 소규모의 종목들 그리고 가벼운 종목들로 수십개씩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지금 그럴 때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견조한 종목들이고 다음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소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가지고 가져가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묻어놓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자금도 장기 자금들 지금 반대매매 때문에 고통 겪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타론 같은 경우들도 최근에 레버지 많이 쓰셨는데 그런 비중보다는 현금 오랫동안 묻어갈 수 있는 장기 자금으로 운영을 하시고 종목을 좀 집중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시장이 안 좋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있는 것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주식이라는 건 가장 좋은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가격 메리트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팔 때가 아니고 오히려 포트를 집중해서 가져갈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다시 작년 말 수준까지 밀려 있습니다. 좀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국내 증시가 좀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 규제 리스크라는 국내 시장만의 악재가 좀 크게 반영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점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실적주 위주로 롱텀으로 매매해가는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약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화인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많이 밀렸을 때도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종목은 7월 말 정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매수가 3만 원 정도의 매수가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다음에 지금 3만 5천 원, 18% 정도 상승을 해줬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18%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의 좋은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 이런 하나라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젠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CJ를 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장 포커스에서 눈이 좀 벗어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고 앞으로 좀 저평가 돼 있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대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예 또 시장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도 저희가 전에 추천드렸던 이후에 7월 말쯤에 추천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구간에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후에 8월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현재는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정리하기 좀 아깝고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한 3만 3천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3만 3천원, 3만 5천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단기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리하시기보다는 중단선을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좀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종목이면은 오히려 장이 좀 좋아진다면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때 아니다. 언제 정리해야 되냐? 한번 강한 장대 양봉, 고점을 뚫는 3만 7천원대를 뚫는 양봉이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 양봉을 확인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더라도 지금은 좋은 종목들, 힘 있는 종목들을 끝까지 끌고 갈 때다. 자꾸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면은 그냥 세금만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세금 내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신다면은 끌고 가자. 37,000원 고점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박스권에서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3만 7천원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또 오후에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짚어주실지 설명 들어볼까요? 시장 얘기 조금 드려야 돼요.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빠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우리 네. 시장만 왜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시장 이야기도 여러분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들 다음에 공략해볼 섹터, 어떤 섹터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들 계좌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다 손실이 나 있거든요. 근데 던지긴 아까워요. 그리고 뭘 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제같이 장이 올라오거나 오늘 그래도 괜찮은 장이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물론 세계시장에 비하니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있는 거지 오늘 시장 급하게 급락이 나온 장이 아닌데 내 종목은 지금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변경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멀쩡한데 내 종목만 빠졌으면 사실 포트폴리오 변경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내 종목이 가격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모멘텀이 크게 이제 펀더멘털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도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포트폴리오 변경도 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종목 상담을 디테일하게 방송에서 해드릴 수 없는 이야기까지 얹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오후 4시에도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내 종목 포트폴리오 체크받는 시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찾아서 오시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노란톡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들어와 계시면은 링크도 올려드릴 거고, 최근에 이제 장이 어려울 때 노란톡에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종목 던져야 될 때니까 급락 나오니까 이제 무섭거든요. 거기에 반대매매 들어오니까 마진콜 왔을 때,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게 돈을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뺄까요? 이걸 많이 물어보실 때 저희가 드렸던 말씀. 지금 버틸 때지 절대 던질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 세계 시장하고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장이 내부적인 우리나라의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거지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이제 헝다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만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버티셔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반응을 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울 때 나 혼자 있으면은 던져야 될지 공포에 휩쓸려서 버텨야 될 때도 못 버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장중에도 시황이나 뉴스들 보내주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정보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후 4시 강연에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 4시 온라인 강연에 많이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또 매매 전략 또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고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도 10월 8일 골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제시해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문자도 읽어드리고 5분께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보완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 드린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4번 종목입니다. 푸, 푸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를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푸로 시작하는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건 이제 푸곰이죠. 귀여워요, 뭔가. 그렇죠. 이제 일단 푸자만 들어도 네. 뭔가 이제 그 큐티큐티한 느낌이 네.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음식료품의 제조 및 그리고 도소매 이제 수출 입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그러면은 음식업 관련한 회사니까 푸자가 대충 뒤에 뭐가 나올지 알겠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히 네. 실험류라든지 음료류, 밤, 특히 깐밤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요? 이게 네, 맛밤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깐밤을 해외 수출하는데 이게 네. 이제 무려 수출 전국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진짜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아니 때문에. 오늘 약간 옷 색깔도 밤 같으시고 약간 네, 빨간 색깔입니다. 아, 그래요?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밤 색깔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네. 이게 오늘 그 강한 상승을 기원하는 정렬의 빨간색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간 네. 어떻게 보면 곰 색깔 같기도 하네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런 네. 밤이나 실험류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는 정식 테마주로 조금 엮여 있거든요. 이제 그 현재 이제 뭐 이제 전 이제 지사님이시죠. 그분께서도 얘기를 하고 초중고 이제 무료급식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로도 엮여 있는 대전 테마주도 아닌가 이런 이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한번 흐름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최근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최근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저점도 좀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또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단체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한번 확인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다. 프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제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푸가 무슨 글자인지 쉽게 유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최근엔 정치 테마주로도 엮였던 종목이다라는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으니까요. 이 프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 힌트 때 또 이름 힌트를 제시해 드릴 거니까 또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는 골수회피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또 많이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78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A프로 매수가 36,000원에 비중 20%, 지금 많이 내렸는데 더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A프로 최근에 29,3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번 주에는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도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는 종목이 있고 오히려 정리를 해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일단 뭐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나 할 종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도 아니고 2차원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접근해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재가 있을 때는 같이 이제 반응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가 매수도 이제 불가한 종목은 아닌데 지금 이제 하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나쁘지 않으시거든요. 36,000원 때문에는 소위 말해 박스가 하단 정도에서 잘 잡으셨는데 지금 구간 자체는 시장이 물려 내려가니까 그냥 동반 하락한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36,000원 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 사지 말고 나중에 36,000원 회복하면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된 느낌은 아닙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좀 약세인 상황인 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하게 빠진 종목들이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올라와서 외바닥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쌍바닥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한 36,000원, 35,000원 사이에서 저항 한번 받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면은 쌍바닥 찍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고 만약에 외바닥으로 만약 올라온다면은 차라리 추세 회복을 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는 쌍바닥
찍는지 여부.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아직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들을 너무 비중을 시킨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유만 좀 말씀드리고 차후에 흐름을 보시고 추가 매수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프로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회복에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매수가 3,880원에 비중 7%,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전선은 6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정말 세게 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오늘 현재가는 2,2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통상 종목들이 그 급등을 한 다음에 바닥을 이제 조정을 주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이제 급등을 해서 이제 3,880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4,000원 거기 가까이 되시는 가격대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급등을 한 이후에는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정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급등했을 때 그 이제 하루만,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들려가시는 경우가 하루만 더 뭐 내일, 모레 단타 치러 갔다가 물렸다라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타나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하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조금 이제 급등해서 변동성을 노리다가는 변동성을 노리고 만약 매매를 하시면은 들어가시는 건 좋아요. 들어갈 수도 있죠. 또 실제로 단기 수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단기 변동성 매매에서 손절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절을 못한 게 지금 문제거든요. 들어가셨다는 것보다. 지금 일단 중요한 지지 구간도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인데 장이 좀 안 좋아서 깨진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한 120선 정도 회복해주는 구간 한 2,400원에서 2,400원 구간만 만약에 회복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를 탈 수 있거든요. 현재 2,245원인데 전에 깼던 지지라인 2,400원 회복해주고 횡보 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시장 상황 좀 보시면서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장이 좀 올라오니까 이 종목이 단기에 8%까지 올라가고 9.88 거의 1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이제 손이 말하는 이제 큰 손들이 손을 뺀 종목은 아니에요. 단기 조정을 주고 횡보 이후에 소위 말해서 지루한 구간 주고 턴 다음에 올릴 수 있는 종목인데 시장이 앉아서 도로 같이 밀린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2,400원을 회복하면 추가 적으로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다 해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오히려 만약에 2,400원에서 2,500원을 회복한 이후에 지금 비중이 7% 많은 비중은 아니시거든요. 한 3% 정도 추가 비중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약간 단가를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00원이 회복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고 2,400원 회복 여부 체크해보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9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매수가 72,300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62,100원, 그 이후에도 살짝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한 2%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추가 매수 여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저희도 추천을 드린 적도 있고 또 뭐 어제 CJ도 드렸고 최근에 하나 추천을 드려가지고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뭐 이제 리뷰까지 드렸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은 그 산화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제 분할 이슈가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새로 상장한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소위 말해서 이제 흩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보다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정말 장기로 보셔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이제
어려워하시거나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없으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롱텀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종목 교체를 해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답답해져 버리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지지하는 62,000원 구간이 전에 이제 상승할 때도 중요한 이제 지지 구간이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선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돌파하고 나면 그 저항 라인이 지지 구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면은 현재 비중에서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라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주가 아니라 그냥 현대 중공업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횡보해서 누워버릴 경우에 돈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힘든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중공업도 상장을 했고 또 지주회사 특성상 좀 느리게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보유는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7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픽스 매수가가 2,770원에 비중 25%인데요. 한 2년 전쯤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에서 손절할까요?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19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마스크 모멘텀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매도를 못 하시고 다시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이분은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아마 2년 정도 전이시면은 네. 아마 지금 근데 매수가 2,770원이시면은 손절까지는 아니고 네. 지금 2,800원이니까요. 근데 이제 아마 매수가 잘못 써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2년 전이면은 아마 그 인천 쪽에서 그 물에서 녹물 나오고 뭐 이제 그 아마 모멘텀으로 갔을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한 2, 3년 전 정도에 그 수처리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급등을 했던 그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 이제 한번 손을 대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은 종목도 아니고 적자폭도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2019년에 167억까지 영업이익이 찍혔던 종목인데 작년에 47억 이제 영업이익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상반기에 8억 적자였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24억 적자. 근데 상반기가 24억까지 지금 적자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안 좋은 종목이고 한다는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은 괜찮은데 내 종목만 빠졌으면 이거 손절하기 힘든데 네. 어차피 다 빠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빠지고 낙폭 과대하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고 조금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어떤가. 물론 급하게 빠진 종목들이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감안을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은 차트 한번 보시면 그렇게 따지기에도 사실 추세가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낙폭이 떨어진 것처럼 시장 상황 영향 상관없이 지금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이고 어제 장이 좋았을 때도 사실은 빠진 폭에 비하면은 제대로 회복을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5% 정도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종목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스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프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름 힌트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보여주세요. 자, 음식 관련 기업이라고 또 설명을 드렸던 만큼 그냥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넣어봤어요. 떡볶이인데 떡볶이 먹고 싶은데 또 소울 땡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또 여성분들의 소울 땡땡이 떡볶이신 분들도 많으시죠. 먹고 싶은 음식 넣어봤고 이제 마지막 뒤에 세 글자 중에서 한 글자 또 이거에 대한 이름 힌트는 저 강아지 뭔지 아세요? 품종? 아, 잘 알고 있습니다. 땡시코기. 네, 맞습니다. 네, 땡시코기에 귀엽죠? 땡을 넣어주시면 오늘 세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어떨까요? 일단은 네. 역시 떡볶이도 네. 제가 생각하는 떡볶이는 저 떡볶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떡볶이는 네. 그 녹색에 이제 하얀색 점이 찍혀 있는 그 이제 옛날 접시에 이제 이제 그 옛날에 그
플라스틱 접시에 네. 이제 비닐을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머니께서 떡볶이를 넣어주고 네. 비닐만 싹 갖다 버리고 네. 다시 그 접시 쓰는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떡볶이가 네. 보통 떡볶이가 아닙니다. 좀 비싸게 생겼죠? 럭셔리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물가 상승의 원인입니다. 물가 상승의 주범 떡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분노하셨습니다. 그럼요, 먹는 거 이제 물가 상승한 게 가장 문제고 네. 치킨값은 안 오르는데 치킨값은 진짜.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 떡볶이값을 인상하는데 놔두고 있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네, 진정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류를 네. 두 글자로 써주시면 앞에 영어로 돼 있는 두 글자 한글로 써주시면 되니까 충분히 네. 아실 수 있고 뒤에 있는 한 글자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시대를 가로지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시대에는 한참 그 사회적으로 웰빙이 관심이 많을 때가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또 한때는 뭐 이제 문화에 관심 저같이 이제 뭐 X세대 이런 단어들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뭐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시대 전에는 사실 뭐 3포 시대 뭐 M포 시대 이러면서 점점 좀 뭐라 그럴까요?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들이 되게 이제 우울해지는 게 좀 안타깝지만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고민하는 네. 웰빙 시대가 돌아오기를 네. 기대를 해보면서 네. 그 관련된 한 글자 제일 뒤에 딱 붙여주면 되시니까 잘 먹고 잘 살자의 잘 먹고를 네. 영어로 표현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오늘 세 글자 나오실 수도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 오늘 장 끝나면은 장이 좋아서 한 잔 혹은 장이 안 좋을 땐 장이 안 좋아서 한 잔 할 텐데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안주도 써서 보내주시면 또 재밌는 안주들 맛있는 안주들 써주시면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녁 뭐 드실지 네.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이름 자체가 좀 잘 먹자 잘 음식을 먹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 시작한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이름 힌트를 여러 가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7 2번으로 또 오늘 음식 이야기와 함께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도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는 55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H바텍 매수가 23,600원에 비중 20%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로 가장 좀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죠. 9월 초에 3만원 선 이상까지 올라왔다가 22,000원대까지 상승폭을 거의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자 이분도 그래서 다시 손실이 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네. 물론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고 이제 폴더블폰이 워낙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폴더블폰 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뭐 3분기 실적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로성으로 움직인 건 지금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안 됐습니다. 한 중간 정도 빠졌다가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실적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장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동반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 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블폰 여풍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들 반납을 했고요. 지금은 올라가기 전 상황입니다. 실적주로 봤을 때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는 측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는데, 제가 아까 얼핏 보고 왔는데, 영업이익단 27.몇%가 이제 올라갔고, 네. 했다는 것들을 봤을 때, 동반 이제 실적주로 봤을 때 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부분을 다 반납한 상황이니까, 현재 구간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고 정도까지 한 번 정도는 더 노릴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보유하시면 조금 이제 롱텀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마성으로 올라왔던 부분은 다 이제 반납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7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코비 매수가 6,070원에 비중 2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인스코비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과 급락이 심했던 종목입니다. 9월 달에 6,660원까지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오늘은 3,680원, 굉장히 또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분도 굉장히 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네. 겁니다. 최근에 자회사 상장 마스닥 상장 이슈도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주 인스코비 봤을 때는 이제 단말기 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약바이오로 주 접근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쪽이나 그런 이제 신형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베이스가 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지금 구간이 좀 힘든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제 만약에 장대 그 양봉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양봉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고점 돌파했던 그 구간이 한번 이제 지지가 되면은 강한 이제 지지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생각하고서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실적적인 측면 또 이제 신약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 교체를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코비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렸고요. 좀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매수가 38,000원에 비중 20%,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더 사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HDC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내내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거의 바닥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추가 매수를 더 진행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설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 좀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헝다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헝다 사태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들도 좀 나올 수도 있고, 특히 공급 정책을 주택가 잡겠다는 이제 공약을 나서면서 이제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38,000원에서 지금까지 가져오셨다는 지금 가격대가 맞다고 한다면은 지금 엄청나게 손실이 큰 상황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을 지금 많이 타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보시면 네. 추세적으로 지금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을 타면은 그냥 계속 물려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장기 입항 때까지 지금 좀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15,000원, 12,000원 정도 매수가였으면 제가 11,000원 정도 회복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 저항선 라인이 지지 라인이 저항선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끌고 올라와야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라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추세를 회복시킨 다음에 사시는 게 맞는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는 정리할 종목 정리하기는 좀 뭐 부담스러우시겠지만은 추가 매수할 기관도 아니다. 오히려 만약에 정추가 매수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11,000원을 회복한 다음에 추세를 회복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도 이미 20%이시고 평단가가 좀 너무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좀 참고해 보시고 정하고 싶으시면 11,000원 회복 여부 체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자 골수의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푸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정답 푸드웰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사실 그것보다 단기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도 접근하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현재 PBR 1배도 안 되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 보시면 단기 급락을 했다가 양봉을 나와주는 구간 자체가 6,800원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구간이 전에 지지를 세웠던 구간들에서 바로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급락 후 장이 돌아갔을 때 괜찮은 종목인데 장과 함께 급락을 맞았을 때 소위 말해서 반등해주는 속도가 빠를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갖고 있거나 하이닉스 갖고 있으면은
내려올 때는 든든할지 몰라도 올라갈 때는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푸드웰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온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9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 푸드웰 맞춰주셨고, 전문가님 셔츠 색깔 너무 잘 어울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다른 분도 6792번님도 의상 너무 멋져요. 이제 빨간색 의상 멋지다 이렇게 옷 칭찬이 많은 거예요. 좀 밤 같기도 하고 자꾸 보다 보니까 고구마 같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저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네? 통상은 이런 색깔을 여자분 제가 입으면 밤 색깔이다 이러고 만약에 도원 앵커님이 입으셨으면 분명히 버건디 뭐 와인색 이렇게 했을 텐데 그쵸. 버건디가 여기 제 몸에 들어와서는 고구마가 되었다. 여러분들 입고 있는 버건디는 고구마색이라고 제 도원 앵커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끼리의 약간 신호인 거죠. 고구마 색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자 한 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51번님께서 이제 오늘 바삭바삭 치킨에다가 시원한 맥주 한잔 좋겠네요. 이렇게 메뉴 추천 들어왔는데 치맥 오늘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하고 다르게 지금 잘 못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 요즘 이제 위가 안 좋아져가지고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항상 이제 함부로 먹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 그랬는데 진짜 좀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튀긴 걸 잘 못 먹습니다.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할아버지 치킨 정말 사랑했는데 네. 튀긴 걸 못 먹고 요즘은 구운 닭밖에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살고 있죠. 오늘 뭐 구운 닭이나 누룽지 통닭이라도 시켜가지고 맥주 먹는 건 괜찮으니까 아직까지 맥주는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구운 치킨으로.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님들의 다양한 문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날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고 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출발한 양 시장입니다. 다만 시장에 좀 부담이 있다면 환율이 1190원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 현물에서는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초 지금 2900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약간의 등락을 보이다가 현재는 지금 상승폭을 약간 축소했습니다. 0.32% 강세 속에 296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들이 4천억 원 가까이 물량 좀 오늘은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속에 기관이 3,500억 원 넘게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요. 장초에 96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개장을 했던 10시 반 구간에 좀 크게 낙폭을 키우다가요. 지금은 또 다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0.53% 강세 속에 95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합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3천억 원 가까이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지금 동반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외국인도 오랜만에 2차전지 소재주들은 그래도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수소차 관련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 보여주고 있고요. 수소 생산부터 뭐 유통까지 구축을 탄탄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잠시 모멘텀 쉬었던 수소차 오늘도 강하게 반등 나오는데요. 특히 일진 하이솔루스 그동안의 낙폭을 줄여내며 16%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1,2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평화산업도 7%, 동양피스톤도 함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비안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비안이 자체 배터리 생산으로 계획을 돌린 이후에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 방안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신 시스템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하다가 살짝 풀렸습니다. 24.39%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세원도 9%, 지금 CIS도 4%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시죠. 그동안 좀 쉬어가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외국인의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나 뭐 기아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자동차 관련주 함께 이끌고 있는데요. 현대 위아도 5%대 강세 흐름 속에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연중 최저가 경신하고 있고 최근 증권사에서 잇따라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언제쯤 반등이 나오게 될지 다음 주 흐름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